저기 영양에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덮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비닐,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보온덮개, 예, 부직포. 이렇게 지금 새거는 두껍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한 겹만 했는데,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좀 얇기 때문에 두 겹을, 보이시죠? 비닐, 부직포, 보온덮개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시면 이렇게 비닐을 덮어서 반찬 영양고추. 열심히 기후가 춥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또 위에 또 마지막으로 비닐을 덮어서 고추가 얼지 않도록. 선수랑 그래 가운데 걸어와. 진짜 여백을 주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아니야, 가운데로 와야 돼. 자, 그렇지. 밟으면서 항상 잘 가꾸어서 한 폭이라도 다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바깥 안에 있는 공기를 빼줍니다. 그래서 고추를 마무리 바람이 아예 안 들어가게끔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입구 쪽에 이렇게 문이 있는 쪽이 더 춥기 때문에 더 두껍게 깔아줘야 앞에 쪽 부분에 고추 모종이 피해를 덜 보고 있습니다.